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세관 FTA 사업과 정의정 관세 행정관입니다. 우리 과는 수출 기업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하고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인증 수출자 지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관세청이 마련한 FTA 활용 측면의 네 가지 대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원산지 증명서 자동 발급입니다. 관세청장 지정 원산지 인증 수출자,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금까지 세관이 진행한 서류 심사를 모두 생략하고 24시간 자동 발급됩니다. 두 번째로, 수출 기업이 이미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고치고자 할 경우에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정정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. 원산지 증명서 사본만으로 정정 원산지 증명서를 우선 발급받고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을 내면 됩니다. 세 번째, 인증 수출자 관련입니다. 유효기간 만료 임박 인증 수출자는 연장 신청서만 제출하고 연장 인증서를 받습니다.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인증 수출자 지정 심사 시 생산 공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6월 30일까지 중지합니다. 관세청이 마련한 FTA 활용 네 가지 정책으로 수출 기업이 코로나19 국면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